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과 대자연의 합의를 노래한 루마니아의 대표 민요 미오리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오리짜는 이 미오리짜라는 어린 양이라고 번역되는데요. 이 미오리짜 민요는 젊은 목동이 자신을 시기한 다른 목동들에 의해 살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것을 피할 방법을 예언자의 능력을 지닌 어린 양에게 듣게 되지만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은 자연과 결혼한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다는 내용을 어린 양과 목동의 대화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신은 자연과 결혼할 것이 아니라 결혼한 것이라는 것을 결혼한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어린 양과 목동의 대화체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자연과 결혼함으로 죽음마저 뛰어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민요는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소통은 자연과 인간의 합일로 승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민요는 그 속에 담고 있는 이런 깊은 사상들로 인해 범세계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세계적 가치, 누마니아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범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미오리짜 민요의 본문, 루마니아 본문과 한국어 해석을 일단 살펴볼 것이고요. 이 미오리짜 민요는 굉장히 중요한 민요이기 때문에 이그 뒤에 담고 있는 내용까지 설명하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루하더라도 좀 참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오리짜 어린 양. 첫 구절이 빼온 피치오르 데 플라이, 빼오 구로 데 라이. 이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빼온 피치오르, 피치오르는 다리란 뜻이에요. 그냥 다리. 데 플라이, 플라이는 루마니아 그 풍경, 루마니아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머릿속에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산 위에 평평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걸 플라이라 그러고요. 또 언덕 위에 나무들이 띄엄띄엄 있으면서 쫙 펼쳐진 저 멀리까지 많이 보이는 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요. 그런 풍경들을 갖다가 플라이라고 합니다. 플라이에 대해서는 사진으로다 제가 이거 몇 장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플라이예요. 이렇게 지금 널찍한 공간에 나무들이 가끔씩 있고요. 탁 트인 공간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공간들. 집도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요. 막 도로 같은 것도 이렇게 다닥다닥 도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집을 짓을 때 그냥 막 기중기들, 그 중장비 들어와서 산 깎고 뭐하고 짓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평평한데. 원래부터 평평한 지역. 약간 다듬고 집을 지어요. 이런 지역을 뿔라이라 그래요. 여기 누마니아를 여행하시면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풍경이에요. 여기는 이제 부코비나라는 지역인데요. 부코비나의 플라이, 양들 뛰어놀고요. 여기도 부코비나 지역이고요. 여기는 마라무레시. 양들 이렇게 쳐요. 양. 원래 방목하고요. 이런 지역을 양떼들 지금 양치기가 양떼들을 같이 있고요. 이런 지역을 플라이라고 해요. 플라이. 플라이. 그러니까 한 발은 발. 발은 한 발은 지금 플라이에 딛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빼. 빼는 이게 붙어 있다는 뜻이고요. 한 발은 지금 플라이에 딛고 있고. 오 굴어. 굴어는 여러분 잘 아는 입이란 뜻이에요. 입이요. 입은 라이에가 있어요. 발은 지금 땅은 발은 땅을 이 플라이를 딛고 있는데 이 언덕 아름다운 언덕을 딛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구라는 해석이 여러 가지 되는데요. 구라 데 라이 하면 천국의 입구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다리는 땅에 지상에 그 다음에 입술 그러니까 머리는 입이 머리에 있죠. 그러니까 입은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머리는 천국에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이 지상이면서도 또한 천국이다 이런 뜻으로다가 해석이 가능해요. 번역은 산기슭 작은 언덕 곁에 낙원의 문지방 앞, 뭐 이렇게 했는데, 낙원의 문지방 앞, 이렇게 되다 낙원의 입구.
그럼 여러분이 해석, 원하시는 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이아떠, 이아떠. 이건 그냥 감탄사, 이아떠. 빈, 은칼레, 빈. 그들이 오고 있다. 누군지 몰라요. 앞에 니 동사에서 왔는데, 누군지 몰라요. 누가 내려오고 있어요. 빈, 은칼레. 길을 따라서 깔레, 길이죠. 길 따라서 내려오고 있어요. 오솔길 따라서 그러는데, 그냥 길 따라 내려오는 거고요. 세코보르 라 발레. 발레, 깔레, 길이고요. 발레. 이 계곡이에요, 계곡. 세코보르, 내려오고 있다. 라 발레, 계곡으로 내려오고 있다. 계곡으로 내려오네. 이, 플라이. 이 발레, 깔레 이런 것들이 다 누마니아의 전형적인 풍경들이에요. 이 계곡들이 오솔 그 샘물 흐르는 옆에는 항상 이 발레가 있고 샘물 흐르는 발레를 따라서 또 샘물들이 흐르고 이 전형적인 누마니아의 전형적인 전원의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라이, 라이, 플라이, 라이, 깔레 깔, 발레. 해가지고, 이, 누마니아 씨는 이 리마가 확실히 맞아들어요. 리마. 라임. 라임이라고 그래, 리마. 가군이 이렇게 맞는데요. 가군이 맞는 이유는 이렇게 맞춰야 돼요. 가군이 이렇게 맞춘 이유는 이 시가 길어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도 없었고, 또 종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렇게 써가지고 문자로다가 전승되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전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억력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는 요 뒤를 갖다가 각군을 딱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첫 음절 빼온 플라 빼온 피처로 플라이 플라이로 끝났구나. 라이만 알면은 다음 이게 연상이 돼요. 아 빼온 그러되 라이 끝은 이거로 끝나는구나. 아, 아이로 끝나는 거. 아이로 시작하면 아이. 그러니까 한 줄만 외워도 그 다음 줄을 외울 수가 있어요. 연상 작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이 라임, 리마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 구비문학에서는, 구비문학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들이 요 리마를 확실히 따라주고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리마. 그 다음에, 누가 내려오냐면, 세코보라 발레, 계곡 따라서 내려온다는데, 누가 내려오냐면은, 트레이 뚜르메, 트레이 뚜르메가 내려와요. 뚜르메는, 짐승의 떼, 양 떼, 이런 걸 가리키는데요. 뚜르메 대 미에이, 미에이가 양이에요, 양. 미에이, 미에이, 미오리자, 미에이에서 나온 거예요. 미오리자는 이자 여기 붙으면요, 요 이자, 이자 이런 게 붙으면은 지소영어미라고 해서 디미노티브라고 그러죠. 귀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묘아라, 묘리쩌, 페티쩌, 파따 하면 그냥 여자, 페티쩌 하면 소녀 이렇게 있죠, 웃죠. 이런 여성 명사에서는 그런 게 붙어요. 그다음에 그 남성분의 쇼르 뭐 오르 이런 게 붙는데 그 이제 좀 이따 설명하고요. 트레이뚜르메 데미에 양물이 세 대가 양물이 세 대가 지금 양물이 세 대와 꾸 무모 함께 트레이 치어버네이 치어버네일 요 치어버네 치어버넬에서 치어버넬인데 여기서 복수를 붙여가지고 치어버넬에서 복수 붙여가지고 엘 떨어뜨려 나가고요. 미에이 미에이 요거 맞춰주기 위해서 이것도 한 거예요. 그 트레이 치어버네이 세 명의 목동들이 세 명의 목동 세 명이 그 양떼 세 무리를 거느리고 지금 계곡을 내려오고 있어요. 우누이 몰도베안 한 명은 몰도베안 사람이에요. 몰도바 사람이고 한명 우누이 웅구레안 헝가리 사람이란데 웅구레안 이거는 트란실바니아 아르데알 사람이요. 아르데알 그 지역을 아르데알 루마니아는 아르데알이라고 하고 또 라틴어로는 트란실바니아. 트란실바니아는 지금은 웅구레안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르데알 또는 트란실바니아. 한 명은 웅구레안. 그 다음에 시은의 브룬치안. 브룬치안은 남쪽 지방. 지금의 짜라 로무네아스커 남쪽 지방을 가리키고요. 한 명은 몰도비안, 또 한 명은 웅구레안, 다른 한 명은 브룬치안. 이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돼요. 이알. 그런데 첼 웅구레안, 첼은 영어를 받는 거예요. 몰도베안이라 이 치오반. 세 명의 치오반 중에서 그 중에 한 명. 치오반 중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야, 첼. 그 중에서 첼. 하면 이제,
지시관사라고 해야, 지시대명사라고 해야 되나? 한데, 철, 웅구리안. 그 중에서 웅구리안이, 세 명의 목전 중에서 웅구리안. 구, 누구와 함께? 쉽고, 누구와 함께? 철, 브룬치안. 브룬치안, 목동과 함께. 웅구리안 목동과 브룬치안 목동이, 여기가 빠졌네요. 브룬이 아니라, 브룬 돼야 되죠. 브룬치안. 머리. 오호라, 이거 머리,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웅구레안 목동과 브룬치안 목동이, 앞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머리, 요새, 보르비 돼서 러가 붙은데, 요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잘안 배우시는 시제인데요. 요거는, 단순 과거 완료라고 해요. 단순 과거 완료.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세 보르비로는 예? 그 복합과거완료로 하면 싸우 보르비시. 이건 그냥 얘기했다. 싸우 보르비. 그들이 얘기했다. 이 과거 복합과거완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세 보르비로랑 싸우 보르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요 단순 과거완료는 원래 잘안 써요. 잘안 쓰는데 이 시에서 요것도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쓴 거예요. 세 보르비로 서로 그들이 서로 얘기하네. 예이 그들이 또세 스퍼뚜이로 스퍼뚜이에서 나오고 이건 서로 조언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을 나누다 조언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선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음모를 나누다 뭐 이런 뜻으로 쓰면 돼요. 세 스퍼뚜이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두 명이 브런치한 목동과 웅구리한 목동이 빼 라푸스 데 수아레, 벨라, 벨라에서, 벨라, 거기다가, 아푸스 데 수아레, 벨라, 무슨 무슨 무렵에, 이런 뜻이에요, 무렵에. 시간적인 거 얘기할 때, 아푸스 데 수아레, 아푸스 데 수아레 하면, 해가 질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가서 밀 오모아레, 나의 글을 죽이려고, 오모아레, 오모르 동사죠. 오모르 오모아레 여기 써가 붙어가지고 써가 붙으니까 오모아러가 아니라 어가 에로 바뀐다. 그래서 에로 바뀌어가지고 오모아레가 됐어요. 가싸밀 오모아레 뭐뭐 하고자 하네. 나의 소유삼격이에요. 이건 소유삼격이고 여기는 인칭대명사 목적격이 여기 붙었어요. 삼격과 목적격 같이 온 거고요. 그래서 나의 글을 누군지 몰라요 지금. 나의 글을 죽이려 하네. 나의 글을 죽이려고 하네. 누군가 하면 을을 갖다 다시 받아줘요. 을을 다시 받아줘야 돼. 누군지 모르니까 더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나의 그님이 누군가 하면 바로 빼첼 몰도비안. 그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모아레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빼첼 몰도비안이에요. 첼 몰도비안 첼 아까도 그 지시대명사 받아가지고 이거 치어버넬 중에서 몰도반. 그러니까 몰도반 목동을 받는 이거 첼은 그 목동 중에서 한 명. 이 몰도비안 목동을 목적격을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나의 님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몰도비안 목동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꺼. 왜냐하면 여기서 뺀뚜로 꺼인데 그래서 뺀뚜로가 생략되고요. 꺼. 이 예스데 꺼. 그가 뭐뭐 이기 때 이다. 마이. 그래서 마이. 굉장히 중요한 요 마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이 계속 나오는데 요 마이. 더. 왜냐면 죽일라 그러는데 몰도비안 죽일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예스테 그가 마이 오르토만이에요. 마이 오르토만. 마이 오르토만 더 부자해서. 더 부자해서. 시 아래 그 다음에 아래 가지고 있어요. 오이 마이 물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이도 오아이의 복수 이거 양떼들이에요. 양떼 아까 미에 미오리자 미엘 오아이 오이 이거 오아이의 복수 오이인데 이 루마니아 사람들은 이 양치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이란 단어가 그냥 우리나라 양 하나인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 양, 무슨 양, 무슨 양, 무슨 양, 뭐 해가지고 굉장히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에 대한 단어들이.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누마니아에서는 밥, 그러면, 이건 여담인데, 오레즈 하나뿐이 없어요. 오레즈. 오레즈.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밥이 밥만 있는 게 아니라 밥도 있고, 쌀 있고, 밥 있고, 죽 있고, 미음 있고, 누룽지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쌀에 대한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누마니아 쌀에 대한 단어는 오렌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양에 대한 단어는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밖에 없는데, 누마니아에서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묘리쩌, 묘하러, 와이에, 미엘, 뭐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오이는 양이고, 오이가 많이 물 때예요. 문드레 쉬꼬르노떼. 오이들이 그냥 있는 게 자랑스럽고, 이거 잘 자랐다는 얘기예요. 문드레 원래는 이제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런 뜻인데요. 그다음에 꼬르노떼. 꼬르노떼는 꼬른하면 뿔이에요. 뿔. 꼬르노떼 뿔이 늠름하다. 뿔이 잘 자랐어요. 뿔이 잘 자라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떼, 이 꼬르노떼 요거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 뿔이 굉장히 또 튼튼한 그런 양들이 많이 물 때예요. 많이 물, 더 많아요. 몰도비아 목동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더 재산이 많고 늠름한 뿔을 가진 잘생긴 양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몰도비아 목동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시카이 음버짓, 음버짓 공부 배운 거예요. 잘 조련됐다는 거예요. 음버짓 공부한 그런 말들이 많아요. 까이. 그 다음에 끄이니, 그 개들도 있는데, 개들도 그냥 개들이 아니라 마이 더 버르밭, 많이 버르밭. 버르밭은 남성이란 뜻인데, 남성. 버르밭. 남성인데, 남성스러운. 그러니까 용맹하다는 뜻이에요. 용맹하다는 뜻. 또 용맹한 개들도 많아요. 잘 조련된 말들과 더 용맹한 개들이 가볍게.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이 웅구레안과 브룬치안과 첼웅구레안, 시첼브룬치안이 오모아로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해철 몰도비안. 마이 더 오르토만하기 때문에, 더 부자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이 마이 물때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끄이니 마이 버르바티, 더 용맹스러운 개들을 가지고, 더 남성스러운 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나르 차미오리자, 그 중에서 이제 어린 양이, 저 미오리자가, 그 르너는 양털이에요. 르너, 플러비쩌. 잘안 쓰는 단어인데요. 플러비쩌. 거의 안 써요. 일상에서 쓸 일이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털을 가지고 있대요. 그 르너, 플러비쩌. 데트레질레 은꼬아체. 3일 전서부터 지금까지. 은꼬아체 하면 이리로, 이런 뜻이에요. 이리로. 저먼 곳에서 내 쪽으로. 그런데 데트레질레, 데는 어디 어디로부터, 트레이질레 3일부터 지금까지. 3일 동안. 3일 전서부터 지금까지 구라 누이마이타체. 이는 이 소유삼격, 그의 이 어린 양의 미오리자에 꼴로나 플러비쩌, 다르차 미오리쩌 꼴로나 플러비쩌. 이 어린 양의 입은 구라 입은 누이마이타체. 더 이상 이 다물지를 못해요. 더 이상 이제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해. 그다음에 이아르바는 풀이에요, 풀. 양들의 음식이 되는 그 풀들이에요, 풀. 목초. 들판에 자라나는 풀들. 누이, 그에게, 마이 플라체.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음이 플라체 할 때, 음이 플라체, 의 플라체. 인신대명사 삼격 쓰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풀이 더 이상 그를 갖다 기쁘게 못해요. 풀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누이 마이 플라체. 이아르바, 누이 마이 플라체. 3일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풀 뜯는 일마저 흥미로웠다, 뭐 이러는데, 풀 뜯는 일마저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음플라체. 풀도 안 뜯으려고 그래, 얘가. 이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요 표시가 나왔는데요. 요 크라티마라는 표시가 나왔어요. 여기서 크라티마라는 표시가 나오면 대부분이 한국 그 문학 작품에서 이 따옴표가 있죠. 따옴표 안에 들어있어야지. 이 따옴표 안에 있는 게 대화체예요. 대화체, 따옴표로 다 이렇게 대화체라는데, 누마니아 소설책에서는 이 따옴표는
길리멜라라 그러는데요. 이 다운포 길리멜라예요. 요거는 이 단어나 무슨 문장에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을 때, 숨어있는 의미가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거고요. 대화하는 거는 이걸로 써요. 크라티모르다가 쭉쭉 써요. 요거다 크라티모르다가 쓰면서 이게 대화예요. 만약에 써요. 요게 있으면 요거 이제 대화예요. 요거 크라티 요거 있으면요. 지금 요거 안 잡히네요. 요게 있으면 요게 대화체 표시고요. 요거는 특별한 다른 뜻이 있다. 요런 그 표시예요. 이건 길리멜레. 우리나라 말로는 따옴표. 근데 누바이에서는 전혀 이거는 그 대화를 하고 있다. 요런 이그 표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 크라티모가 있어야지 요게 대화체예요. 대화. 요거 이제 대화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한다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누마녀 소설책 같은 거 읽을 때 요런 게 나오면서 이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나오면서 갑자기 지문도 같이 나와요.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누마녀 소설 같은 거볼 때는. 이건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빼고요. 근데 여기서 아이고 여기 이제 미워하라. 여기 이제 뭐이 지금부터 이제 목동이 얘기하는 거예요. 묘리째 라이에. 라이에. 이것도 이 양들이 라이 이것도 잘안 쓰는 건안 쓰는다는데요. 여기 양들이 이 검은색, 하얀색 막 여기 뒤섞여 있는 점박이. 우리나라 말로 점박이라 그러네. 점박이를 뜻해요. 묘리째 라이에 라이에 북걸 라이에. 이것도 검은 주둥이. 북걸 라이에. 아마 이것도 거의 안 쓰는다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털은 하얀데 이 주둥이가 검은 아주 어린 양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요 북걸라이에는. 네, 저는 이 북걸라이 양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요. 요 북걸라이에는 그런 뜻이고요. 라이에 북걸라이에. 이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애칭으로다. 묘리째 라이에 라이에 북걸라이에 어린 양아. 데트레질렌 꼬아체 구라 눕지마 이타체. 너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구나. 이거 아까 위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구라. 요건 이제 이 시를 쓴 제3자가 화자가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목동이 몰도비안 목동이 어린 양한테 하는 대화예요. 야 너의 입이 왜 다물어지지 않냐? 왜입 그렇게 벌리고 있냐? 오리 또는 너 이아르바 누찌플라체 너이풀 뜯는 것도 이제 좋아하지 않냐? 풀 뜯는 거더 이상 흥미가 없냐? 근래 3일 동안 입을 다물지 않는구나. 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냐? 뭐 물어보는 거야. 우리 에스티 볼러뷰하러 너 아픈 거냐? 볼러뷰하러 이건 이제 이것도 뷰하러 붙어가지고 지소형 귀엽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미누티브라 그래요. 축소형 지소형 귀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티 볼러뷰하러 너 아프냐? 들어붙죠 뷰하러 사랑스러운 나의 어린 양아 들어붙죠 들어붙죠 이거 귀여운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고요. 뷰하러 나의 어린 양아 그러니까 다시 요 표시가 나왔죠. 요 표시가 나왔는데 요거 이제 지금부터는 이 어린 양이 목동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목동한테 들어고 줄래 바체 사랑하는 줄래 이런 게 보통 혹격인데요. 바체 이거는 목자님 목동님 하는 뜻이에요. 목동 목자 치어반 바체 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스톱분 해가지고 이것도 또 목동을 뜻하는 또 단어들도 누만에서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이제 목동님이 목자 목동을 뜻하는 거고요. 들어오 줄래 바체 사랑하는 목동님 덧지 더 주세요 지 오일래 은꼬아체 그 양들을 당신의 양들을 이쪽으로 모으세요. 이쪽으로 주세요. 이거 아 다한데 명령법으로 쓰고 있어요. 덧지 오일래 은꼬아체 목자를 빨리 모으세요. 아,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오일레 양들을 이쪽으로 모으세요. 덧지 오일레 은꼬아체 라 네그로 저보이 물가 어두운 네그로는 검은색이고요. 저보이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물가 근처에 있는 숲이래요. 물 흐르고 개울이나 개천 같은 거 흐르고 조그만 강 같은 거 흐르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숲을 뜻해요. 저보이 꺼이 이아르보 데 노이 이알버 꺽 왜냐하면 그쪽에는 풀도 있어요.
대노이, 우리를 위한 풀들. 우리를 위한 풀들이 있고요. 쉬, 움브러, 대보이. 움브러는 그늘이에요, 그늘. 그늘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더포스트라는 뜻인데, 아더포스트, 그늘막.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보호소. 피난소.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움브러. 원래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림자. 그림자진. 있는 곳으로다가, 이 저보이로다가, 양들을 빨리 모으시라는 거예요. 빨리 모으세요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물가 어두운 숲으로, 그 다음에 새싹 돋은 풀이 있는 곳으로, 풀인데 그냥 우리를 위한, 여기서 노이가 그 새로운 뭐 이런 것, 이런 뜻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새싹 돋은 풀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새싹 돋은 빼고 그냥 우리들을 위한, 그러니까 양들을 위한 풀이 있는 곳으로, 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도 그렇게 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을 가려줄 그늘이 돼, 보이. 당신들을 가려줄 보이. 둠냐보아스트로 보이. 둠냐보아스트로 해도 되고, 보이 해도 돼. 예전에는 그냥 복수형으로다가 존칭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복수형으로다가 존칭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뚜가 아니라 뚜, 보이 해가지고, 단수지만 복수를 써가지고, 이, 존칭을 대신해요. 복수 쓰는 거는 그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체, 그 가문 전체를 갖다가 받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복수형을 쓰면은 이 존칭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존칭의 의미로 쓰면 되고요. 당신을 가려줄 그늘이 있는 곳으로, 요 음브라 그늘. 그늘뿐만 아니라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어막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어린 양이. 스터프네, 주인님이셔, 주인님이셔, 스터프네, 스터프네. 으찍게 하면 쉬운 끄이네. 으찌 당신의 개 한번 부르세요. 쉬운 끄이네. 개한 마리를 부르세요. 당신의 개한 마리를 부르세요. 철마이 버르버트에서 가장, 철마이 이런 거 붙으면 이제 최상급, 가장 용감한, 가장 남자다운. 그다음에 철마이 프라체스크, 프라떼, 프라떼에서 나온대요. 프라떼에서 에스크가 붙어가지고 형용사형이에요. 이건 버르밭에서 에스크가 붙어가지고 형용사형. 가장 남성스럽고 가장 형제다운, 가장 우애가 깊은, 가장 장식을 가장 잘 따르는, 용맹스럽고 형제 사이 같은 개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라프스데 수아래 해질 무렵에 그들이 브레아우인데, 내가가 아니라 여기 브레아우 브레이 브레아 브레 브레이지 보르. 근데 여기서는 예전에는 보르라고 썼는데요. 보르 보르예요. 그들이 원한다는 게 그들이 원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그들이 원한다는데, 보르가 예전 고어에서는 브레아우로 썼어요. 여기서는 1인칭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1인칭 브레아우, 예우 브레아우 이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예이 브레아우예요. 예이. 여기 빠졌는데요. 예이 브레아우예요. 예이. 예이 브레아우.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누군가는 바로 웅구레안이랑 브룬치안. 브레아우 써 밑에 어머 나의 너를, 나의 당신을. 나의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해질녘에 내님이신 당신을 해치려고 해요. 그들이 이제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요? 그들이 누군가요? 바치오 룽구레안, 쉬 바치오, 바치오도 목동이라는 뜻이에요. 목동. 아까는 취어버넬, 바치오 똑같은 말이에요. 바치오 룽구레안, 쉬쿠첼 브룬치안. 룽구레안과 브룬치안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하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시 이제 또 크라티마 다시 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시 목동이 이 자기의 죽음을 알려주는 어린 양에게 이제 설명, 다시 또 설명을 해요. 어린 양에게 다시 또 설명해요. 이 부분부터가 이제 굉장히 이 시의 백미예요. 되게 이제 중요해. 오이자 불사너, 불사너. 털이 곱다. 이런 잘 자란 어린 양이에요. 대예시띠 너즈드러바너. 여기서 대는 그냥 대가 아니라 고의 닦어요. 닦어. 닦어. 닦어가 뭐냐면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대가 여기서는
뭐뭐의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요 닥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닥거. 닥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되고요. 닥거, 예시티, 너즈 드러바너, 대 예시티, 너즈 드러바너. 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너즈 드러바너. 요 너즈 드러바너가 오라클, 예언자, 신비한 능력,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 내가 닥거 예시티, 너즈 드러바너. 너즈 드러바너. 예언자라면, 네가 만약에 운명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별한 그 존재라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즈 드러반 중요한 단어고요. 너즈 드러반 닥대 시티 너즈 드러반어 시 데아 피서모 요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닦어 요거 닦어 아 피서모 내가 서 모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앞비 뭐뭐 해야만 한다. 여기 피 동사인데요. 존재. 대 앞비 서 모르 닦어 앞비 서 모르 내가 죽어야 할 존재라면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이라면 죽어야 한다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내가 죽어야 한다면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한다면 여기서 그냥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저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게, 요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 이거는, 저기, 이 몰도비안 목동, 지금 양과 대화하고 있는 몰도비안 목동뿐만 아니라, 이건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인간뿐만 아니에요. 이 생명체로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다 똑같아요. They are peace more. 내가 죽을 운명이라는. 유한예, 유한자예요, 유한자. 우린 유한자.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고요.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고요. 은끔프데모홀. 거친 들판이 거친. 은끔프데모홀. 은끔프데모홀. 거친 들판에서 내가 죽을 운명이라면. 이 끔프데모홀. 이 인생이 다 끔프데모홀이에요. 거친 들판. 우리가 살아가는 게 거친 들판이에요. 이거 지금 끔프는, 원래 요즘은 이렇게 쓰죠. 끔프데모홀. 서스프이, 서스프이. 야, 네가 얘기해둬라. 이제 어린 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아, 얘기해라. 누구누구 얘기해. 브룬체안과 쉴 루이 웅구레안. 웅구레안 목동에게 얘기해라. 뭘 얘기하라면, 까썸 엉그라빼. 근데 지금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웅구레안 목동과 브룬체안 목동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는 이 웅구레안 브룬체안 목동에게 대신 전해달래요. 장사 치러 달래요. 여기서는 까서 뭐 나를 응그로아빼. 응그로아빼는 그로아빼 하면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응그로아빼 구덩이에 넣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구덩이에 넣는 게 아니라 장사 지내 달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 달라는 거예요. 까서 뭐 응그로아빼 아이치 빼프라빼 아이치 바로 여기 가까운 곳에 가까운 곳에 나를 묻어 달라고 나를 이렇게 묻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꼭 장사라고 해도 돼.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묻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나를 묻어달라고, 여기 가까운 곳에. 여기 가까운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은스트론가 대 오이. 스트론가 대 오이. 스트론가는 양 젖자는 곳이라는 것이, 양 젖자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어? 스트론가 대 오이. 양 젖자는 공간에. 서퓨 뭐뭐 하기 위해서 써퓨 뭐뭐 하기 위해서 내가 있기 위해서 또 역시 또 여기선 역시란 뜻이에요. 또 역시 꾸보이 너희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역시 너희와 함께 할수 있도록 양자는 근처에 항상 너희와가 여기서 항상이라고 제가 번역 예전에 했는데 그냥 역시 또 계속 역시나 이런 뜻이 또선 여기 역시 뭐 항상 해도 되고요. 또 역시 너희와 함께 죽고 내가 육체는 죽지만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그래도 역시 너희와 함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은 도술 스테니 스테니는 양 우리 아까 이 사진에서 잠깐 보셨는데요. 양 우리들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셨는데 그런데 양 우리 이쪽에 여기 목동들이 여기 여기서 뭐 잠도 자기도 하고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쪽에 양들 요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거 스트롱가 여기 스트롱가
이 전체가 스트너, 요 스트너. 요거는 스트롱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스트롱가, 스트롱가 있고요. 스트니, 양, 우리, 스트니. 예, 도스 스트니, 도스는 뒤란 뜻이에요. 양을 뒤쪽에 서미 아우드 끄이니, 서미, 나를 갖다가 나의 아우드 끄이니, 끄이니들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 아스타, 이것을 설레스프 그들에게 얘기해라. 그들을 바로 몰도베아 목동이랑 브룬치안 목동이랑 옹고리안 목동,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두 목동에게 얘기해라. 야를 라깝. 깝은 머리예요. 머리. 머리맡에 내가 묻히는데 그 머리맡에는 써미 뿌이, 나에게 놓아달라. 나의 머리맡에는, 내가 묻히는 그 머리맡에는, 나의 머리맡에는 놓아달라고 또 얘기해라. 뭘 놓아달라고 그러면 플루에라시 데 파크. 플루에라시 피리예요. 피리. 플루에라시 데 파크. 너도밤나무라 하는데, 이 파크, 이 너도밤나무가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리마 맞추기 위해서 이거 파크이라고 한 거예요. 드락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파크이 아니라 이 드락이에요. 너도밤나무로 만든 피리를 갖다가 놓아달라고 해라. 근데 너도밤나무 피리를 갖다가 뭐뭐하기 위해서 뭘 지체? 그 드락 사랑으로. 아까 드라그, 드러구트, 드라그 이런 거저이 단어들은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드라그, 사랑하다, 친근감 있게, 가깝게 하다, 뭐 좋은 단어고요. 사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지체, 이거는 그냥 얘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지체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드라그 사랑으로다가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내 머리맡에 지금 일단은 플루에라시대 파악을 놓아달래요. 뭘 지체 그 드라그,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 드라그.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드라그란 단어예요. 드라그. 이게 중요한 단어고요. 드라그. 그 다음에 또 플루에라시 대 오스. 오스는 뼈예요. 뼈. 뼈로 된 피리를 놓아달라고 하는데, 여기도 요 두이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두이오스. 여기서 중요한 건 두이오스. 두이오스. 이게 중요하겠죠? 두이오스. 이거는 애처롭게, 두이오스는 두레레, 아픔, 뭐 이런 건데, 아픔. 남을 걱정해서 느끼는 아픔이에요. 두이오스. 그냥 자기가 내몸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남이 나쁜 일을 겪거나, 남이 아프거나 할때 내가 느끼는 그 애처로움, 내가 느끼는 그 동정. 동정은 아니고, 동정보다는 동정은 좀 약한 표현이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아픔, 이런 걸 뜻할 때 두이오스라고 해요. 두이오스. 오스, 두이오스. 여기는 애처롭게라고 했는데요. 오두스, 물지체 두이오스. 플루에라시 데 소크. 소크는 저는, 이거 진짜 제가 예전에 이거 사전 아무리 찾아봤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사전. 사전을 맨날 많이 찾았어요. 사전에, 막 찾으면 사전에 말로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말로만 설명이 돼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속을 갖다가 찾고 하니까 딱총나무래요. 딱총나무. 뭔지 모르겠어요. 딱총나무. 구글 찾아보니까 그냥 딱총나무 나오긴 하는데, 딱총나무라고 이렇게 나와요. 딱총나무라고. 딱총나무라고 하면 뭐. 딱총나무. 뭐 이런 나무래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고, 딱총나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딱총나무. 뭐 산딸기, 복분자 같은 것도 열리고 그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나무라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예전에 하여튼 제가 이 시를 처음 접해가지고 이 하나하나 사전 찾으면서 공부할 때요 단어만 못 찾았어요. 요 단어만 한국말로다가 뭘 못해가지고 했는데, 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도 쏙. 뭘 얘기하려면 요 포크를 얘기하고 싶어요. 포크, 불이에요, 불. 불인데 불, 열정. 불처럼 얘기할 수 있도록. 딱초나무 피리로다 우렁차게 불처럼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세 개, 나중에 얘기할 때 사랑과 그다음에 애처로움, 애정이에요, 애정. 애처로움,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다음에 포크, 열정적으로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로다가 너희들한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도. 나를 갖다가 이왕 죽일 거 그냥 죽어서 나를 갖다 그냥 놔두지 말고 이양 우리 옆에다 나를 묻어달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두 명의 목동에게 몽고리안과 브룬치안에게 말을 해달라. 말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왔냐면 분둘 바람이에요. 바람이 끈드 몸할 때 아바떼 바람이 불때 바람이 칠때 뿌린옐레 뿌린 그 플루에라시 세 개가 있으니까 복수형 이세 개의 플루에라시를 사이를 통해서 아 러즈바떼 이 통과해 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떼 러즈바떼 러즈바떼는 그 사이를 갖다가 바람이 쏙 통과하는 그런 걸 뜻해요. 이건 그냥 바람이 치다는 얘기고, 맞대? 러스바떼 할 때, 바람일 때 피리들이 이제 울려요. 피리들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날 때, 그러면, 오일레, 오일레, 소르스트른제, 이건 소르스트른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요, 세 보르, 세, 보르, 미래형이에요. 세 보르스트른제. 요게, 세 보르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세보르가 줄어들어가지고 세 없어지고 요 보르가 없어져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요거 떨어져나가고 요거 떨어져나갔다 하면 돼요. 그러면 소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미래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형. 쇼일레 양들이 이렇게 모일 때 스트렌제 하면 양들이 모인다. 모이고 페미네 나를 위해서 나를 모르. 오르 플룬제 그들이 울 거예요. 울 거. 플룬제 오르 나는 뭐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이다. 페미네 모르 플룬제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이다. 플룬제 울음을 수 있게 그냥 울음이 아니라 꾸 라크림이 우 이건 눈물이에요. 눈물인데 데슨제 피의 눈물 피 눈물을 갖다가 흘릴 수 있게 피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근데 여기서 운다는 거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울고 막 이런 그냥 우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운다는 여기서 눈물 흘려서 우는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플룬제도 그냥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본문 지금 이제 단순한 해석이고요. 이 상징을 해석하는 시간에 다시 또 설명할게요. 기역 제가 그 많이 설명했죠. 그동안 기역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기억에서 남으면, 기억에 계속 남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의미예요. 물론 이제, 운다. 울수 있다는 거는 이 양들이 계속 기억해달라는 거죠. 자기의 삶을 갖다 계속 기억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이다. 나를 위해 울어줄 것이다. 단순히 우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울음을 수 있게. 그런데 기냥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지워도 되고요. 구 라크림이 데슨제 피눈물로. 기냥 눈물이 아니라 물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쓴제예요. 쓴제. 피. 피라는 거는 혈연관계. 한 몸. 이런 것도 돼요. 여기도. 그냥 라크리머랑 다른 의미예요. 쓴제. 불른제. 쓴죄. 여기도 이 뿔른죄, 울다는 단어를 쓴 의미가 여기도 이 쓴죄. 요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같이 리마를 맞춰준 거예요, 쓴죄. 쓴죄는 혈연관계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 몸. 기억, 그 다음에 한 몸, 통합. 기억, 제가 계속 강조해요. 기억, 통합. 한몸 피로 다 연결돼 있어요. 한몸 이게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 이아르 뚜 데오몰 서 눌레스 필로르 죽음에 대한 것이라는 그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데어 뭐 죽음에 관해서 데스프레 온 데스프레 데스프레였는데 데스프레 줄인 거예요. 데로다가 데스테 오몰 서 눌레스 브이로르 그들에게 그 브룬치안과 옹그리안 목동에게 죽음에 대해서는 나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나를 오모르는 그냥 죽다가 아니라 그냥 이게 오가 빠지면은 죽다. 근데 오모르는 살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살해예요. 살해. 살인 하는 거예요. 살인. 살해에 대한 것이라면 양이 말하지 말아라. 이 양들에게. 지금 제가 아까 요 레를 갖다 제가 잘못 해석했는데 레는 요 양들에게요. 아까는 이 브룬치안한테 얘기한 거는 서머 응그로 앞에 아이치 빼앞으로 앞에 이 나를 갖다 묻어달라는 얘기를 저기 브룬치안이랑 몰도비안 목동한테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열두 대 오몰 나의 살해당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래요. 양들한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피눈물을 흘릴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피리가 이렇게 불때 그들이 이렇게 모여요. 피리가 불때 모여 스트렌지예요. 앞으로 모이게 될 그런 양들한테 이 오모르 죽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라. 널레스 브일로르 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해당했다는 거는 난 살해당한 게 아니에요. 살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양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썰레스프이 그들에게 말해라. 꾸라트. 깨끗하게 네가 얘기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가감하지 말고 꾸라스는 깨끗하다 이런 뜻이 깨끗하게. 깨끗이 말해라. 또 맘 운수라트 내가 결혼했다고. 근데 여기서는 맘 운수라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내가 결혼한 거예요. 여기 결혼할 것이 아니고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은 미래형 쓰겠죠? 뭐, voi, un, sura. 내가 결혼할 것이라고가 아니라, 결혼할 것이라고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결혼할 것이라고 이걸 쓴게 아니라, 이걸 안 썼어요. 그럼 마음 운수라, 내가 결혼을 했다. 과거형이 결혼을 했다. 내가 결혼을 했다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했다고 얘기해라. 확실하게 말해주어라. 그렇고, 맘, 운수라. 이거 맘, 운수라 동사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 장가가다는 뜻이에요. 난 결혼한 것이야. 난 장가갔다고. 결혼인데 여기서는 장가간 거예요. 결혼한 것이라고. 여기서 왜 이것도 은수라가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설명할 건데요. 장가를 간 것. 그 성경책에서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뭐 제가 이런 여기서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본문에서 할 건데요. 이게 그런 그 성경의 비유랑 굉장히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요. 이 미어자에 나오는 이 몰도비안 목동은 굉장한 성각자거든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그 은수라 장가간 거, 고 하여튼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독교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예수님과 신부의 비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그 비유, 그거랑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몰도비안 목동도 얘기하고 있을 거, 맘 운수랏 내가 결혼했다고, 운수랏 결혼했다고. 누구랑 했냐? 누구랑 결혼, 누구랑 장가, 누구한테 장가갔냐? 꾸 누구누구와 함께 오 문드러 크라야스커, 크라야스커는 왕국의 이런 뜻이에요. 거대한 왕국의 문드러. 자랑스러운, 원래 뜻은 자랑스러운이라는 뜻인데요. 문드러, 왕국의 자랑스러운, 네, 공주님을 뜻해요. 대부분. 이 루마니아에서는 그냥 이 왕국의 자랑스러운 분, 이런 의미가 왕국의 공주님, 이런 거예요. 그 거대한 왕국의 공주님과, 그 공주님이 누군가요? 아, 루미,
알로미, 이 세상이. 알로미. 세상이,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이 미리아싸. 미리아싸는 신부님이에요, 신부. 미렐레, 미리아싸. 해가지고 미래. 미래, 미리아싸. 미렐레, 미리아싸. 하는데요. 미래는 남자. 신랑이고요. 미리아싸, 신부예요, 신부. 신부님과 나는 누구랑 결혼했다. 나는 사랑스러운 공주님과 결혼한 거라고. 바로 이 세상, 알로미, 이 세상의 신부. 이 세상 자체가 신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알로미. 나는 흑설레스의 꾸라했던 확실하게 말해주러 깨끗하게 꺼 마음으로 내가 결혼한 거라고. 과거형 중요해요. 과거형을 쓴 거예요. 과거형 썼다는 거 중요하고. 누구랑 꾸어 문드러 크로야스커, 이 세상 왕국의 공주님이랑. 그 왕국의 공주님 바로 세상, 이 세상에, 이 세상 전체라는 뜻이에요. 알루미 미리아싸. 알루미는 바로 미리아싸예요. 신부님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껄라 눈따메야, 그 다음에 얘기해라. 라 눈따메야, 아꺼줏 오스테아. 눈따메야, 내가 이 결혼시킬 때, 난 이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내 결혼식 때는 뭐가 하면은 아꺼줏 오스테아. 내 결혼식에 별이 하나 떨어졌다고. 아꺼줏 오스테아. 이미 떨어진 거 이것도요. 요 부분도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상당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 부분도. 아꺼줏 오스테아. 단순히 그냥 별 하나 떨어졌다. 단순히 죽었다. 뭐, 별 떨어지면 원래 죽는 거, 뭐 이런 걸 상징하는데요.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좀 뒤에 심오한 사상이 또 숨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본문만 살펴볼 거예요. 이더 깊숙한 거는 또 다음 시간이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제 또 설명할 거고, 제가 피곤하지 않으면 바로 설명할 거고, 피곤하면 이제 좀 쉬었다가 할 거고요. 내 결혼식에는 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수아렐레, 실루나, 헨님과 달님은 헨님과 달님 뭐냐면 나에게 아우찌눗, 그들이 받쳐주었어요. 찌눗, 꾸누나, 화관을, 화관. 꾸누나는 이 꽃으로 된 화관이에요. 꽃으로 만든 거. 결혼식 신랑 신부들한테, 신부님들한테 많이 하는데, 신랑한테도 하기도 해요. 꾸누나, 내 눈떠. 이거는 뭔가 하면 꽃으로 만든 관이에요, 관. 꾸누나, 대눈떠. 이 왕관이 아니라 꾸누나 대눈떠. 지금도 두바이 사람들 이거 쓰고 있어요, 꾸누나. 요즘 왕관 쓸때 화관, 이렇게 화관 쓰는 거예요. 여기 쓰고 있죠, 지금. 이런 게 꾸누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와 달님이 이렇게 신랑 신부가, 요게 꾸누나예요. 여기 지금 사진 나오는데, 이 사진이 제일 그래도 괜찮네요. 이렇게 요거 꾸누나라 그래요. 머리 이렇게 쓰는 거. 해와 달님이 이 꾸누나를 갖다 나에게 이 꾸누나를 받쳐주었어요. 아찌는 꾸누나, 미아우찌는 꾸누나, 브라지, 전나무, 브라지. 루마니아에서 제일 많은 나무들이 전나무예요, 전나무, 브라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말할 때도 이 브라지. 이거는 침엽수죠. 침엽수를 대표해요. 그다음에 뻘티나시, 플라타너스 나무들이라고 그러는데, 뻘티나시는 대부분이 잎이 넓은 화렵수. 침엽수, 화렵수 해가지고 식물계 전체를 갖다가 이두 단어로다가 이 식물계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는, 대표하는 그두 가지를 쓴 거예요. 브라지시 뻘티나시, 야마붓 눈따시. 나에게 눈따시 하면은 결혼식 하객들이에요, 하객들. 결혼식에 와준 이 손님들. 그래서 야마붓 내가 가졌어요, 눈따시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다이 결혼식에 대한 거는, 결혼식에 대한 얘기들은 다 여기도 마음운수랏, 과거형이에요. 마음운수랏, 미래형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결혼한 것이에요. 지금 한 것이에요.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이 신부랑, 그 다음에 아꺼줏
여기도 꺼줏, 아꺼줏. 과거. 복학 과거 완료. 과거. 어쨌든 과거. 과거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미아우 찌눗. 햇님 달님이 나를 받쳐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쳐줬어요. 미아우 찌눗 꾸누나. 이미 화관을 받쳐줬어요. 그 다음에 브라지시 뻘찌나시 아마부 나는 가졌어요. 나 이미 가졌어. 눈따시. 그들을 갖다 나의 하객으로 내가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뿌레오찌 문찌마리. 뿌레오찌 문찌마리. 거대한 산들은 뿌레오찌 신부님들이 되었어요. 이 뿌레오찌는 사제. 그러니까 사제 신부님 사제 목사. 이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제들. 그런 역할이에요. 뿌레오찌. 사제 여기서는 뿌레오찌들이 원래 이 제일 노마에서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뿌레오찌들이 저걸 해줘야 돼요. 그 결혼식에 그 뭐라 그러지? 결혼식을 갖다가 이 사회도 보면서 결혼식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분이에요. 결혼식 이 신부님 앞에서 결혼을 해야지 이 결혼식이 이 진짜 결혼이다 이렇게 해요. 노마에 결혼 예전에 얘기했는데 두 개가 있어요. 꾸누니아 치빌라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눈따라고 있고요. 눈따는 그 교회 가서 교회나 수도원 같은 데 가서 신부님 앞에서 사제 앞에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꾸누니아 치빌라라는 거는 어디 가냐면 시청에 가서 결혼 혼인신고서 작성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뿌리오찌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사제님들이. 그래서 큰 산들은 사제님이 돼가지고 나의 결혼을 갖다가 증인 서줬다는 얘기예요. 그 빠세리들은 이제 뻐서리.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고어로 다쓴 건데요. 빠세리 새들은 러우따리 새들은 여기 교향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이나 그냥 결혼식 악단이 결혼식 할때 악단 러우따리들 그 음악이 굉장히 또 신나고 흥겨워요. 러우따리들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 러우따리들 사전들이 나오는데요. 결혼식 할때 악사들이 보통 집시들이 많이 하는데요. 악단들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악 굉장히 잘하세요, 이분들. 러우따리 이런 거 러우따리 같은 거 여러분이 한번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치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러우따리 무지카 대 러우따리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런 단어들은 한번 쳐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하는 거이 묘리자도 묘리자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묘리자 검색하면은 그 묘리자에 이 음악이 나와요. 굉장히 구슬퍼요. 그것도 한 6분인가 7분 정도 되는데요. 6분인가 7분 정도 되는 음악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시간 나시면 들으시고요. 하여튼 뿌레오찌 문찌마리 빠세리 러우따리 버스렐레 미 수천의 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텔레 쉬스텔레 퍼클리는 횃불이에요. 횃불 예 여기서 비춰주는 횃불인데 밤새 놀수 있게 들판에다 이렇게 막 비춰주는 횃불이에요. 또 횃불이 되어줬고요. 스텔레 퍼클리 묘리자, 요거 묘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쳐보시면 나중에, 네, 그 음악이 나올 거예요. 별들이 이렇게 횃불이 되어졌다는 거고요. 이것도 묘리자의 공간. 빼온 피처 데 플라이, 빼오구로 데 라이. 이 모습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그린 거고요. 누마니아 지금 지도에다가 이렇게 그린 건데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 시의 끝인데, 이 시의 끝, 여기, 이 지금까지 말면은 이 시의 그 전반전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 또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어머님 얘기가 또 들어가요. 어머님. 이제 아들을 찾아다니는, 이 아들이 오랫동안 안 보여요. 이제 죽게 돼요.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아들을 찾아다니는 어머님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이야, 그 다음에 다시 더 덧붙여서 이 어린, 몰도베한 목동이 어린 양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알 만약에 닦거 이 저리
그를 보게 된다면, 닦거이 은뜰리,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누구냐 하면은, 이가 가리키는 거는, 머이꾸쩌 버뜨르너, 머이꾸쩌 버뜨르너, 머이꾸쩌 마마, 마마인데 마마에서 디미노티 붙여가지고, 엄마, 엄마, 버뜨르너, 늙으신, 버뜨르너, 늙으신 어머님이, 어머님을 보게 된다, 만나게 된다면, 근데 늙으신 어머님이, 그 브루데 르너, 네, 양털 허리띠예요. 브루 데 르너, 르너는 양털이고, 그냥 브루 데 르너, 르너를 건드신 어머님을 보게 된다. 근데 어머님이 어떠신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을게요. 늙으신 어머님을 보게 된다면 양털 허리띠를 누르시고, 근데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 하면 이 딘 옥기 눈가에는 러크리문드 눈물을 흘리시면서 빼끔삐 들판들이에요. 들판들은 알레르근드. 알레르근드를 원래 달려가다는 거예요. 들판을 막 이렇게 정처없이 달리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달리시는 그런 어머님을 보게 된다면, 근데 이 어머님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이 이제, 빼또찌 은드레분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마다 물어보시면서, 신라 또찌 직근드. 은뜨레바 이 동사는 물어보다, 이거 물어보다 동사인데, 이 동사는 사격을 써야 돼요. 그래서 빼또찌, 빼. 사격, 목적격, 전치사 빼를 써야 되고요. 이 지체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이 삼격을 써야 돼요. 여기서는 라를 쓴 거예요. 삼격, 전치사. 아, 삼격지배. 삼격의 의미를 가지고, 여기 이제 전치사 라도 사격지배인데요. 그거 말고, 이건 이제 의미상 삼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 이상.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시면서, 이렇게 온들력을 헤매시는 늙으신 어머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얘기해라, 어린양. 근데 어머님이 이제 여기 따옴표가 있는데요. 도어풍 때. 어머님이 어떻게 물어보시나요? 어머님이 이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만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어머님을 우리가 있는데요. 친해 아우크노 스쿠드, 어머님이 얘기한 친해 아우크노 스쿠드, 누가 알고 계신가요? 크노 스쿠드 알고 계신가요? 친해 미아우버즈, 누가 나의 글을 봤나요? 누가 나의 그 목동을, 친해 미아우버즈, 여기서도 다 친해의 단수인데요. 친해 단수인데 여기 복수를 썼어요. 모두 다 존칭의 뜻이에요. 존칭을 하는 거예요. 제3자한테도 존칭을 하는 거고요. 치네미아 버즈 미, 나의, 누군가요? 나의 치네미아 버즈 문드루 치어버네, 자랑스러운 목동을, 내 자랑스러운 목동, 자기 아들을 뜻하는 거예요. 트라스 프린드는 이넬, 트라스 통과하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당기다. 프린드는 이넬은 반지 사이로다 통과할 정도로다가, 반지 안으로다 빠져나갈 듯한, 요렇게 했는데, 여기도, 자랑스러운, 연약하다, 이런 걸 뜻하는데, 문을 치워보내, 요, 말고요. 트라스 프린드론 이내 하면 연약하다, 이런 뜻인데요. 연약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요. 트라스 프린드론 이내. 성경에서 보면은, 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다. 여기 프린트는 이래. 반지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정도로다가 욕심이 없고, 이 육체적으로 깡마르고 뭐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욕심이 없고 순수하다. 이런 거가 또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트라스 프린트는 이래. 반지 안으로 빠져나갈 듯한. 그렇게 연약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의 사랑하는 목동을 본 사람 없나요? 치네미아 버즈 문드루 치어버네,
드라스 브린토니의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목동에 대해서 설명해요. 목동의 이제 겉모양에 대해서 설명해요. 우리 목동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페쪼아라로의 파짜라는 뜻이에요. 파짜 얼굴이요. 파짜 여기서 디미노티브 썼어요. 또 지소요. 페찌와라루이 스푸마 랍델루이 그의 얼굴은 스푸마 랍델루이 우유의 거품 같고요. 우유의 거품 저 우유 거품 같다는 거예요. 우유 거품이니까 당연히 희겠죠. 우유 거품 같고요. 희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사실 요 문장에서 없어요. 페찌와라루이 스푸마 랍델루이 얘기하고요. 무스테찌와라루이 무스타짜는 코수염이에요. 무스테찌와라 디미니티브고요. 무스테치와라 루이 스피꿀 그루 루이 스피꿀 밀 밀레 이삭이에요. 여기 그루가 밀이고요. 그루 밀레 이삭 스피꿀 그루 루이 페리쇼르 루이 페리쇼르 뻘 뻘. 여러분이 잘 아는 뻘 뻘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뻘. 또 역시 디미니티브 페리쇼르 루이 디미니티브가 붙으면 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디미노티브가 많이 쓰여요. 이건 루마니아보다는 이 스페인어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루마니아 쪽에서도 간혹 쓰여요. 좀더 귀엽게 표현할 때 뻐르 뻐르 그냥 머리카락. 근데 여기서 페리쇼르루이 페리쇼르루이 빼아나 꼬르블루이 그의 머리카락은 머릿결은 빼아나 꼬르블루이 꼬르브는 까마귀도 돼요. 까마귀 까마귀의 이털 같아요. 털같이 검다인데 까마귀라는 새가 꼬르브 까마귀라는 새가 이게 길조예요. 길조 사실 길조 흉조르다가 안 쳐요. 그 까마귀가 날면 뭐 막 우리나라에서도 길조인지 흉조인지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원래 루마니아에서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이 꼬르브에 이 까마귀 부정적인 의미가 없고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아요. 까맣긴 하지만 까맣다고 뭐 다 나쁜 건 아니고요. 까맣지만 이거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꼬르블루이. 빼아나 꼬르블루이. 이 머리카락은 까마귀 깃털 같아요. 오키 쇼르루이. 오키에서 쇼르 붙어가지고 오키 쇼르 그의 눈은 무라 끔블루이. 들판의 무라 같아요. 이 무라는 머루 뭐 이렇게 하는데 머루 같은 게 아니라 이 동그랗게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무라 끔블루이. 동그랗게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내가 쏙쏙 그 딱총나무 번역 못한 것처럼 무라 이것도 번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없어요. 무라 아주 눈동자처럼 반짝반짝하고 이 열매가 조그마하면서 반짝반짝하면서 하는 그 열매가 있어요. 불판에 열리는 거. 무라 끈뿔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무라 끈뿔루이 한번 쳐볼게요. 무라 끈뿔루이 이미지. 산딸기인데요. 이거 아니고 이런 건데 설명이 다른 게 나오네요. 무라꽃블루이가 안 나오고 무라꽃블루이 있는데 안 나와요. 하여튼 그 들판에 나온 열매예요. 들판에 나온 열매. 이건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들판에 즉 여기 지금 사진이 없는데 들판 가서 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여기서 할게 없어서 그냥 머루 갔다고 했는데요. 무라 끈불로 이렇게 동그랗고 반짝반짝 빛나고 하는 그런 들판에 많이 열리는 이 열매가 있어요. 오키 쇼릴루이 무라 끈불루이 앙증받은 눈은 들판에 머루 갔죠.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여기까지는 어머니가 찾아다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아다니는 아들이 지금 아들이 안 보이니까 아들을 막 찾아다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알 닦어이 저리 닦어이 운들리 머이꾸 접어들어 넣고 브로울 델르너 디노끼럭그리 문드 빼끔삐알레르 근드 빼또찌 은트레 분드 시라또찌 지끈드 치네하고나 스쿠트 치네미아버즈 문드로 치어버넬 드라스프린토리니넬 페쪼아라 루이 스푸마 랍델 루이 무스테쪼아라 루이 스피클 그루 루이 페리쇼르 루이 페아나 꼬르블 루이
오키쇼릴루이 무라끔블루이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를 찾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시 목동이 얘기해요. 목동이 야너 묘아라매야 나의 사랑스러운 어린 양아 서떼 은둘이 돼야 너가 만약에 은둘이 은둘아 두요스 아까 두요스란 단어도 나왔었어요. 두요스 예철없다 이런 건데 은둘아 이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떼 은둘이 네, 얘야. 그녀 때문에 네가 마음이 아프다면 어머님이 걱정돼가지고 네가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떼 은둘이 돼, 얘야. 그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네가 마음이 아프다면 내 어머님이 걱정된다면 서이스프이 꾸라트 거 얘기해라. 그에게 얘기해라. 스푼의 꾸라트 깨끗하게 또 똑같은 말이에요. 거 맘 은수라트 또 중요한 거예요. 과거요. 내가 결혼했다고. 내가 결혼했다고 얘기해라. 까마문수랏 확실하게 결혼한 것이라고 나는 결혼한 것이라고 말해라. 누구랑 결혼했냐? 쿠오파터 데크라이. 쿠오파터 데크라이. 이거 아까 문드라 크라야스코 똑같은 말이에요. 파타 데크라이. 아가씨 왕국의 여자. 이것도 공주님이랑 왕국의 공주님과 결혼했다고 전해라. 어디 어디에서 빼오 구로델라이 천국의 입구에서 낙원의 입구에서 이하르 라차 마이쿠쩌 나의 어머니에게 서 놀레스프이 들어오죠. 얘기하지 말아라. 어떤 걸 얘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껄라 눈따메야 아꼬줏 오스테아 내 결혼식에 별이 하나 떨어졌다는 거는 얘기하지 말아라. 까마부 눈따시 브라지 시뻘티나시 하객이 되어 주었다는 거, 그다음에 전나무 프라티나무들이 하객이 되어 주었다는 거. 이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왜냐하면 어머님은 이 그냥 현세에 살아가신 분이래 가지고 이 의미를 갖다 모르실 거다. 내가 자연과 결혼했다는 걸 갖다 대자연과 결혼했다는 거 이걸 갖다 얘기하면 어머님이 잘못 알아들으실 거다.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결혼했다. 그 얘기만 해라. 내 결혼식에 뭐 별이 떨어지고 까마붓 눈따시 브라지 시뻘티나시 전나무 플라타노스 나무들이 나의 그 하객이 되어 주었다는 거 그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된다. 뿌려오찌 문찌 마리 빠세리 로우따리 거대한 산들이 나를 증인 서주는 사제님이 되었고 이 별들이 새들이 결혼식 악단이 되어 주었고 버스렐레미 수많은 새들이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별들이 또이 횃불이 되었다는 거 이거는 어머님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아까 양들한테는 얘기하라 그랬어요. 양들한테 얘기하라 그랬는데 양들한테는 얘기하라 그러고 지금 어머님한테는 이 얘기를 하지 말래요. 어머님 슬프실까봐. 그냥,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그 상징만 하시는 분들. 물질적인 세계 뛰어넘는 그 뒤에 있는 더 고차원적인 상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굳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내가 결혼했다는 것만 얘기해라. 어머니 슬프시지 않게.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요걸다가 지금 여기서 끝이 나요. 이 씨는. 오늘은, 지금은 이제 이 시간에는 요, 미오리짜의 씨의 그 누마니아 본문과, 그 다음에 이 한국말로다가 어떻게 번역하느냐, 독해 부분을 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그 독해는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한국말로다 더 예쁘게 하실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국말로다, 훨씬 더 예쁜 한국말로다가 고치실 수 있을 부분은 고치시면 돼요. 저는 이제 뜻만 이렇게 전달한 거고요. 이 직역에 가까운데요. 누마니아뿐만 아니라 외국어 하실 때, 이 많은 그 의역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나라 말에 맞게.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은 오늘 이 미어 자의 본문과 해석.
본문 독해로다가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이 이제 깊은 내용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미오리자는 한 번쯤은 여러분이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이 미오리자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꼭 읽고 그다음에 꼭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 번. 한번 읽고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되새기면서 계속 여러분이 이런 상징도 있구나 저런 상징도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미오리자를 공부하셔야지 누마니아과 다니시고 누마니아과 졸업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